그런데 잠시 뒤 급히 집을 나선 할머니가 흥분한 듯 뭔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. 아파트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더니 땅바닥에 발을 비비는 모습. 그녀가 열심히 신발에 묻히고 있는 것은 바닥에 버려진 토사물이었습니다. 토사물을 묻힌 신발을 한 손에 들고 아예 맨발로 걷는 깡패 할머니. 그녀가 향한 곳은 어김없이 경비실이었습니다. 제작진의 취재가 불쾌했던 것이 없는 트집까지 잡아 폭력을 휘두르는 깡패 할머니. 이거 안 보이냐고, 이거 안 보이냐고. 어? 내가 뭐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화를 쏟아내는 깡패 할머니. 그녀의 폭력이 점점 학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. 과연 할머니의 폭주를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일까? 입주자분하고 둘 관계라서 저희가 뭐 쉽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. 관여를 못 하신다. 예예. 아 이거 관여를 하면 오히려 경비원한테 손해가 가니까 입주자분하고 경비원이 다툼이 일어났어요. 네. 그럼 입주자분이 나가겠어요? 아니면 경비원이 나가겠어요? 당연한 거잖아요. 그럼 말씀을 드렸다면 괜히 경비 뭐 자르네 마네 이런 소리만 나오지.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. 그분.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딱히 호소할 곳이 없는 억울한 현실. 하지만 고 씨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.